국제수영연맹이 이렇게 자꾸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건 국비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의심을 푸는 길은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코넬 사무총장은 대회 시설 계획에는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개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need to be sure that the government, not the government of Gwangju, the government of Korea, the minister of sport of Korea are going to support the championships. 여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초 내년에 대회를 열 예정이었던 멕시코 과달라라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갑자기 개최를 포기했던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늘어난 개최 비용이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2012년 유치 신청 때와 비교하면 대회 개최 비용은 1,935억 원으로 3배 이상, 그중에서도 특히 국비 부담액은 55억 원에서 606억 원으로 11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내년 예산 74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9억 원 뿐입니다. 광주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산 국회를 겨냥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 국제수영연맹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